경기도 광주시 여기가 추자동입니다. 추자동.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편안하게
부드럽게 클릭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맥북 프로에서는 지금 조금 더버깅이 살짝은 있거든요. 대신 이 아이패드 프로가 이 아이폰이랑 잘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해서 잘 찰떡처럼 맞아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아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아이폰이 iOS 버전에서 이 컴퓨터 TV 좀 세밀하게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.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 프레임마다 잘게 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은 컴퓨터는 조금 힘이 듭니다.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컴퓨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. 이제 만약에 뭐 맥북이나 다른 아이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 데스크탑용 아이보이가 있습니다. 그 데스크탑용 아이보이는 조금 더 세밀하게 되고 다양한 효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와 아이너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일단 아이패드만 이용하는 거니까 아이패드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컵 편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음악에 맞춰서 컷을 나누는 겁니다. 먼저 음악을 셀렉을 해놓고 그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컷을 이제 쪼개주는 건데요.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선 그냥 컷 편집을 영상의 스토리에 맞게 다 한 다음에 거기 분위기에 맞는 그냥 음악에 대입을 시켜서 그 컷 편집을 마무리하기도 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서 이제 음악 박자에 살짝 맞춰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렇게 영상 불러오고 나서 음악을 좀 보셔야겠죠. 근데 보통 그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 아이패드에
식량을 얻으러 온 무녀 캐서린과 그녀의 딸 밀리아. 분당 내곡 고속도로 연결됩니다. 여기 양재와 이쪽으로 가네요.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화도로. 잠시 후 그는 무녀에게 잠잠과 식량을 제공해줍니다. 여수대로 알겠습니다.